이게 농담 안 하고 혜성이 형 그걸 되게 좋아해요. 일 끝나고 친구 만나러 딱 가면 거기에서 웃으면서 왔어 하면 제 친구 당구 치고 있고 뭐 소주 마시고 있고 형 웬일이야? 계산하면 그냥 가요. 그래 근데 그 다음날 전화 와서 야 내가 또 술 샀다. 그럼 가만히 또 친구랑 얘기하고 뭐 소주 마시고 있으면 자기가 그냥 와요. 또 계산해요. 그게 내 잘못이야. 아 그게 해명이 나도 그래도 좋은 질문이고 그런 거 많이 보여줘봤자 좋은 게 뭐가 있어. 뭐라서 한 방에 그냥 그냥 있으면 되지. 네네. 그래서 저희가 친한 멤버 중에서 한 분과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진짜 들을 수가 있는데요? 예, 그래요. 진짜? 세 명 중에 한 명이겠죠. 그렇죠. 혜성 씨하고 네, 동환 씨하고 혜성 씨는 비행기 있어서 혜성 씨는 비행기 있으니까 여보세요? 뭐예요 이거? 볼펜 써 봐도? 이게 빨리 봐도? 에리가 아, 에릭 씨구나. 에릭 씨네. 에리가 옆에 충재랑 앤디 있어. 저 일어났어? 뭐야 진짜? 셋이서? 절친 노트 찍어. 지금 찍고 있으니까 욕 같은 건 하지 말고. 안녕하세요 에릭 씨. 안녕하세요. 민우 씨가 본인이 굉장히 친한 멤버 중에서 제일 가장 유머가 넘치고 재치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.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래요? 네. 그래서 좀 많이 호응을 해줘야 돼요. 그래야지 얘가 물 만난 생선처럼 굉장히 웃겨요. 여보세요? 예. 아, 나 이제 이경규 선배야. 네, 안녕하세요. 학교 후배니까. 학교 진짜. 에릭 씨 언제 제대해요? 저 내년 10월 달. 아, 제대하면 영화합시다. 예, 알겠습니다. 아, 이거 또 섭외가 되는 거죠, 이렇게. 네? 무사히 꼭 제대하시기 바랍니다. 잘 보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. 네. 아, 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말이죠. 네. 사실 오늘 풀어주지 않으면. 아, 이분들 위험해요. 뚫어주는 거는 최고 아닙니까? 자, 뚫어 또 화이팅 하세요. 뚫어주는 거는 최고예요. 예. 충재. 충재야. 너 내가 팔봉이었으면 좋겠냐? 팔봉이었으면 좋겠냐? 나이 어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 야, 전진 씨. 근데 제가 헤이컴을 할 때 다른 멤버 형들이 야, 진이 이렇게 중간에 개인기 짠 거 있는 것 같으니까 진이 이번에 충재 시켜라. 하고 약간 민우 형도 그때는 연습실에서 그래, 뭐 괜찮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도 그 중간에 그 개인기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나 봐요. 그래서 저는 준비를 딱 했는데 첫 방송하기 전날 야, 충재야 그거 개인기 그냥 형이 할게. 저는 거의 한 달 동안 준비를 했었거든요. 저는 정말 좌절했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정말 80이었으면 좋겠다. 7이었으면 이라도 할 텐데 네, 동생이 항상 참아야 되고 눌러야 되고 자, 그 왜 그러는 줄 아냐? 왜? 넌 나한테 안 돼. 넌 나한테 안 돼. 야, 춤을 안 돼. 회사에서 처음에 우리 해결사 준비했을 때 내가 센터에서 섰다? 근데 나중에 이승환 선생님께서 얘기한 게 그거야. 내가 키가 크니까 둘이 그나마 춤 제일 잘 추니까 작은 애 그냥 앞으로 보내라. 작은 애 그냥 앞으로 보내라. 뒤에서 내가 서포트 해줘라. 난 지금도 파워풀 하거든. 아유, 공감 안 가요? 어? 너도 깔창 깔어. 자, 넌 보면은 진짜 다 완벽하다. 잘생겼지. 키도 헌칠하지. 부럽다. 어? 헌칠한데. 야, 옷 좀 잘 입고 다녀. 옷 좀 잘 입고 다녀. 야, 그 뭐냐. 야, 지금 여름에, 한여름에 지금 비니가 뭐냐. 뭐? 야, 민우 씨가 정말 얘기 다 들었어. 나 이거 뭐 다 꾸면 좋겠어. 그죠? 그죠? 저것도 뵙겠으면 좋겠는데. 아, 근데 청바지랑 티셔츠 다 좋아요. 다 좋은데. 꼭 하나 비싸요. 제가 난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. 지니가 트레이닝복 굉장히 좋아요. 트레이닝복 정말 좋아하는데, 야, 트레이닝복 좋다. 그 위에 청자켓이랑 구두는 뭐 어딘가. 청자켓이랑 구두는 뭐 어딘가. 야, 그 트레이닝복의 전부야. 어? 이제 어떻게 보면 민우 형 또 매니저가 제 친구예요. 앤디랑도 친한 친구인데. 답답해 하더라고. 왜냐면은. 그냥 헬스장 가는 거 그냥 트레이닝 거 입고 그냥 바로 나와서 가면 되잖아요. 근데 옷 고르는데 한 시간 반이야. 무슨 패션쇼 하러 가? 패션쇼 하러 가? 잘 보여.
너 항상 그러더라. 명품시계나 뭐 이렇게 너가 좀 이렇게 그게 좀 이렇게 자랑하고 싶으면 이제 여기서 벨트면은 벨트 이렇게 바지 아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너 추리닝에 벨트를 왜 차고 오니 그지? 추리닝에 벨트를 왜 차고 오니 그지? 아, 그리고 야 시계 샀으면 그냥 은근히 좀 가벼워. 야 자켓 그 팔을 굳이 왜 그날 입었니? 네가 류시현이니 왜 시계 자랑하고 있어?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이렇게 형이랑 진지하게 단둘이 만나서 우리는 그래도 뭘 입어도 어울리지만 다른 멤버들은 그게 아니니까 우리한테 약간 그런 마음을 아 우리 이제 그래 그거 다른 멤버들은 그래 옷을 신경 써야 돼 많이 안 되니까 이제 알았어 아 우리 형 대충 뭐 아무것도 봐요 뭐 옷, 한복 입고 다니려구나 잘 어울린다 그럴 거야 나 덥지 지금 나 덥지 지금 나 진짜 더워 죽겠어. 이놈의 패션 때문에. 뒤에서 보면 배드민턴 공간이야. 이게 저 지금으로 지금으로 이거 지금 땀이 폭포수야 폭포수. 아니 열이 콕콕콕 나는데. 그럼 멤버들끼리 차 안에서 막 미친 듯이 막 뮤직비디오 찍고 앤디도 막 지금 이러고 있지만 막 미치거든요. 근데 이 형은 우리랑 있을 때는 보면서 이렇게 하하하 웃던 사람이 이게 좀 이렇게 여자분들하고 같이 우리 일등 나르면 거기서는 점프 콘서트 할 때 점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점프 이렇게 와 나는 야 난 아직도 기억나 이 친구야 너 동아이랑 운동하면서 되게 내가 힘이 더 커 견제하잖아 그래서 서로 세게 치다가 결국엔 내 형이 싸우러 갔거든 그림자라면 싸워요? 야, 그림자라면 싸우는 유치하지 않냐? 왜 싸우는 왜? 왜 싸우냐? 야, 아니, 집에 들어갈 때,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들어가는데, 아, 시발. 깔창 때문에 아까 이렇게 있다가. 야, 깔창이 뒤에야. 깔창이 뭐 어때서? 아, 그냥 좋지 뭐. 아니, 약간 붕 떠보여, 근데. 밑에가. 어색해, 밑에가. 앤디야, 너도 꼈잖아. 워낙 도와줄 필요 없으니까. 아, 제발. 끈질기. 클럽 갈 때 혼자가 왜 꼭 날 데려가? 어떻게, 너 미안해. 진짜 아팠어. 아니, 왜 떠서 떠서 가네? 아, 죄송합니다. 어떻게 그렇게 갔냐? 앤디가 솔직히 인기가 아. 많거든요. 앤디가 잘 나갈 때 앤디랑 클럽 가고. 근데 앤디야, 그때는 되게, 데뷔 후에 넌 되게 멋있어. 기지, 이제. 편지 또 나와. 야, 나 죽일래. 앤디야. 형이. 야, 목이 왜 난리 났어? 형, 난리 났어? 떨려. 내가 널 처음 봤을 때. 그게 아직 생각나. 97년 된 거였을 거야. 그지? 너한테 90도로 인사했어? 웬 줄 아냐? 신창훈 쫄티를 입고 올백머리 했을 때 난 너 매니저인 줄 알았어. 난 너 매니저인 줄 알았어. 아, 세준이 너 옛날도 그랬었구나. 부탁인데 형 항상 콘서트 할 때마다 요즘 운동한다고 너무 옷 찢는 거 아니야? 너무 옷 찢는 거 아니야? 팬들도 질려해. 그만 찢어. 아 예전에는 보면 앉았을 때 안 찢었거든. 항상 이러면서 딱 옷 갈아입잖아 이렇게. 가 달라왔습니다. 뭐가 왔어요? 이거 말이죠. 그 세 분이 나름 그런 걸 이렇게 풀었어요. 네네. 옆 공장에 새로운 절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